자, 이번 시간에 2024년 봄 1반 해설 특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이제 전반적인 문제 수준이 아주 높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몇몇 문항은 세부적인 내용까지 학습해야 풀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난이도가 좀 상당히 높았다.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점수에 대한 분포가 나눠질 것 같습니다. 잘 대처가 되셨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제 높은 점수에 도달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본인의 실력에 비해서 좀더 이제 기대치만큼 점수를 못 받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점수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높은 점수를 받고 또 낮은 점수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내 실력보다 이렇게 선택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조금 빗나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훨씬 낮게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날의 컨디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험 어떤 출제 방향성,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일치 여부,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가 된다라고 한다면 내 실력이 온전히 발휘가 못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이게 점수 분포가 좀 갈려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정한 점수를 평소에 받고 있는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난이도와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이제 우정사업본부에서 4월 19일 날짜로 해가지고 최종 정오표가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그때 발표됐던 여러 가지 상품들 관련된 내용도 이번에 출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정오표에 반영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수업 목적상 의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갖다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정오 사항이 조금 늦게 발표가 되더라도 그와 관련된 내용은 시험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제 난이도 측면에서 몇몇 문제는 교재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학습을 해야지 관련된 정답을 갖다가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됐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체국 보험 상품에 대한 출제 비중이 8문제로 해서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죠.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전 시험하고 좀 비교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10문제가 출제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우편 일반이라고 해서 단독 과목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나왔는데 이 보험 상품 관련했을 때몇 문제가 나올 거냐 이것도 약간 관심이 있었어요. 전반적인 추세로 봤을 때 8문제에서 7문제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는데 8문제가 출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보다도 여기가 이제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상품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출제 유형에 대한 분석을 보면은 보험 개론에서 9문제, 우체국 보험 제도 관련했을 때 3문제, 우체국 보험 상품에 대해서 8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비중이 여기 이제 굉장히 높다라는 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우체국 보험 상품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출제 경향을 어느 정도 따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각각의 보험 상품 보면은 굉장히 그 안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우리가 일일이 봐야 되느냐라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한다라고 한다면 해당 상품에 대한 주요한 특징 위주로 해서 관련된 내용을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제 유형에 대해서 보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살펴본다라고 하면 보험 개론에 있어서는요, 생명보험 이론이 이제 보험료 계산하는 방식이라든지 언더라이팅 수행 절차 관련해서 요 내용이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보험윤리와 소비자보호라고 해서 내용이 나왔죠. 예,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가 출제가 됐습니다. 세 번째 생명보험과 재산보험에 있어서는 생명보험 상품의 종류와 재산보험 관련된 내용이 문제가 나왔고요. 보험계약법에서는 보험계약 관련된 내용이, 그다음에 우체국보험의 일반 현황에서는 우체국보험과 민영보험, 우체국보험의 공익사업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 및 자금운용 관련했을 때 리스크의 종류가 출제가 됐고요. 이어서 우체국 보험 제도라고 해서 우체국 보험 모집 및 언더라이팅에서는 여기에 우체국 보험 모집 자격 요건 관련했을 때두 번째 보시면은 계약 유지 및 보험금에 대한 지급에서는 계속 보험료에 대한 실시간 이체 및 보험료 할인 및 납입 면제 관련된 내용이 출제됐습니다. 자, 이어서 우체국 보험 상품 관련했을 때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대한민국 엄마보험과 우체국 뉴 100세 건강보험,
보험 상품의 할인율과 지급 기간이라든지 우체국 보험 상품의 종류가 한 두 가지 정도, 그 다음에 우체국 저축성 보험 상품과 연금 보험 상품, 그 다음에 우체국 연금보험 2, 3, 1, 2 관련했을 때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해당 과목을 어떤 식으로 해서 공략해 나가야 되느냐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제 보험 일반으로 해서 단독 과목으로 해서 확대 개편됨에 따라서 출제 범위가 훨씬 더 예전보다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주요한 내용은 우리가 암기를 하고 이런 작업이 이제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서 위주로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외우고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 갖다가 이해하는 것들이 선행이 돼야 된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전반적인 큰 틀을 세운 다음에 세부적인 살을 갖다가 붙여나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체국 보험 상품 관련했을 때는 주요한 특징 위주로 해서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 정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시험이라는 게 늘 그래요. 결과적으로 내가 이제 시험을 봤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라고 하면 상위권은 어느 정도 점수가 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상위권에서의 점수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시각으로 해서 또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중간에 곳곳마다 어떤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제한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잘 풀어나갔다라고 한다면 그런 결과를 갖다가 기대할 수 있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생각한 거에 비해서 조금 점수가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문제를 접근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관련된 문제를 갖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요, 생명보험 상품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1번 동그라미, 종신보험은 보험 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피보험자가 그 기간 내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종신보험이라고 했는데 종신보험이 아니라 이제 정기보험이죠. 정기보험 미리 정해놓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신보험이라는 것은 내가 가입하면은 언젠간 죽겠죠. 예, 그때 내가 받는 그런 상품이고요. 반면에 정기보험이라는 것은 보험기간이 미리 정해져 놨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만약에 사망한다라고 한다면 보험금이 지급하기 때문에 종신보험에 비해서 정기보험의 보험료가 저렴하죠. 두 번째, 보장성 보험은 만기 시 환급되는 금액이 없거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없는 경우도 있고 적거나, 이게 끝에 나와 있는 같다도 사실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만약 이거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저축성 범위 되겠지만 보장성 범위는 범위가 없거나 적거나 같다까지 내용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생사혼합보험에는 사망보험의 보장기능과 생존보험의 저축기능이 결합되어 있는 상품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변액보험에 있어서는요, 여기에 납입한 보험료로 해서 특별계정을 통한 기금을 조성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특별계정, 이걸 이제 잘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에 투자를 해서 발생한 이익을 보험금 또는 배당금을 해서 지급하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1번이 되겠고요. 두 번째 보시면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3위원 방식은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을 기초로 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이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현금흐름 방식은 3위원 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가격 요소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갖다 산출하는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양한 가격 요소라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계약에 대한 유지율이라든지 투자 수익률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보험료를 갖다 산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험자는 적립보험의 기대 수익을 사전에 예상해서 일정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예정 이율을 갖다가 뜻하는 것이죠. 예정 이율을 할인했다. 근데 예가 높다라고 한다면 보험료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습니다. 네 번째, 보험자는 보험 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요. 보험료 계산에 적용하는데 만약에 예정 사망률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사망보험금의 보험료는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여기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시면 보기에서 언더라이팅, 청약심사의 수행 절차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 갖다 살펴보시면 먼저 첫 번째 모집 조직에 의한 선택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강진단에 의한 선택도 있고요. 언더라이팅 부서에 의한 선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승낙할 거냐 아니면 뭐 조건부로 해서 인수할 거냐 등등등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계약 적부에 대한 확인이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사고 및 사망 조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순서에 따라서 정리하신다라고 하면 답은 디귿, 리을, 미음, 기역, 니은 이렇게 해서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보험업법상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보험 중개사는, 이제 핵심적인 게 독립적이다. 그 다음에 계약 체결을 중개한다. 보험 대리점 관련했을 때는 보험회사를 위해서 보험 계약 체결을 대리한다. 그리고 보험 설계사 관련했을 때는 여기에 소속돼서 보험 계약의 체결을 중개한다. 라고 해서 중개한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중개사, 대리점, 설계사 관련했을 때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 계약 체결 관련했을 때 중개하는지 대리하는지 이런 것도 이제 잘 연결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 모집이 가능하기는 하는데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라고 하면 대표이사 안 되고요. 그래서 사외이사, 감사, 감사위원 이런 사람들은 다 제외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포함한 이렇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옳지 않은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5번 문제 보시면 재산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보험으로서 재산보험은 실손보상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내용 보시면 생명보험이 아니라 손해보험이죠. 손해보험으로서 재산보험은 실손보상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생명보험사가 재산보험업에 겸용을 한다라고 하면 제3보험에 부과하는 질병사망특약보험금액의 한도 관련했을 때 생명보험사는 이어에 대한 제한이 없죠.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당 2억 원 이내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손해보험사를 얘기하는 거죠. 손해보험사 관련했을 때 얘기를 하는 거고 생명보험사는 제한이 없습니다. 세 번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 종목의 일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보험업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보험 종목의 일부가 아니라 전 종목에 관해서 허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때 제3보험업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 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한 그러니까 제3보험 관련했을 때 질병, 상해, 간병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금전 및 그 밖에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번에서 옳은 설명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시면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보험계약의 실효는 계약이 처음에는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계약 이후에 특정 원인이 발생하여 계약의 효력이 계약 시점에 소급해서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지금 내용 보시면은 여기 있잖아요. 처음에는 유효했지만 이게 처음에는 유효하게 됐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원인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약 시점에 소급해 가지고 없어지는 걸 뭐라고 해요? 이건 취소라고 하는 거죠. 취소. 취소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보험 계약의 실효는 이 내용이 아니죠. 실효가 됐다라고 한다면 어떤 특정한 원인에 의해서 이게 나타나지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효력이 상실되는데 장래를 갖다가 소멸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요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고지문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는 것으로 계약 청약 시에만 이행하고 부활 시에는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고지 의무 이행을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있고요. 여기에 보험자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고지 의무를 갖다가 한다라고 하면 계약 청약할 때뿐만 아니라 모두예요. 부활 시에도 한다라고 했었죠. 부활 시에도 둘 다 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둘 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하는 것이고, 근데 부활 시에는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으니까 옳지 않은 것이죠. 옳지 않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된 동그라미 2번 내용은 예전에 우리가 기출 문제를 살펴보셨잖아요.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보험가입 증서는 보험계약의 성립 및 그 내용에 관한 증거로서 보험가입 증서의 교부는 보험계약의 성립 요건이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성립 요건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보험계약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 갖다가 이제 알려주는 거죠. 증거증권 성격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보험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달을 잘못했다라고 하더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해서 성립된다라고 했었으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때 지체 없이 이를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보험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통지를 갖다가 누가 하느냐라고 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는 지체 없이라고 했어요.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여기 대상과 그 다음에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한다라고 했으니까 보험사고 발생에 사고 통지 의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은 맞는 거죠. 따라서 지금 6번 관련했을 때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번에 보시면은 우체국 보험과 민영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우체국 보험은 변액과 퇴직연금, 손해보험을 취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취급하지 않죠. 그 다음에 민영보험은 감사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감사원은 아닙니다. 감사원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체국 보험이다라고 한다면 감사원의 관리 감독을 받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감사원과 국회, 금융위원회 이런 거에 대한 감사를 받죠. 그러나 민간 민영보험에서는 감사원은 안 들어갑니다. 세 번째, 우체국 보험과 민영보험은 보험의 종류별 계약 보험금의 한도에게 제한이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체국 보험 관련했을 때 이게 얼마예요? 4천만 원이다라고 했었으니까 옳지 않고요. 네 번째, 우체국 보험과 민영보험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산해서 개인 가입자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된다라고 했는데 민영보험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체국 보험은 이러한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적용을 받지 않죠. 대신에 이거는 국가에서 그 지급을 전액 보장한다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여덟 번째 문제를 보시면요. 우체국 보험 공익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체국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국영보험으로서 공익적 역할을 갖다 수행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몇몇 연도는 우리가 소목적사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게 2013년 9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공익사업의 범위와 그 재원의 조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영어로 전환한다라고 했는데 이 문제도 사실은 좀 까다로워요. 예. 보통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와 그 재원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영어로 해서 정한다라는 걸 주된 내용으로서 문장을 암기하고 있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답을 고르는 건 쉽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나머지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1번과 3번, 4번이 다 아니다 라고 해서 2번으로 결론 내는 게 여기서는 이제 확률적으로는 더 높은 상황입니다. 일단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면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자체로만 우리가 예 지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답을 고르는 건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우체국 공익재단은 저소득 장애인 우체국 암보험 지원과 같이 보험가입자의 의료복지 증진에
하나요. 하나요 공익사업을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한해서만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거죠. 과연? 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정 관련했을 때 내용도 있고요. 사회 관련했을 때, 그 다음에 환경 관련했을 때, 미래 관련했을 때 내용들도 다 있어요. 그래서 실제 관련된 공익사업 관련해가지고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갖다 살펴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한해서만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공익준비금은 전년도 회계연도 적립금 결산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얼마예요? 이게 5%죠. 그 다음에 그린보너스 저축범 전년도 책임준비금의 이게 0.05% 이내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체국 보험의 공익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 금융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의 종류 보기에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시면은 어떤 리스크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율의 증가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리스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험을 뜻하는 것이고요. 보험. 그 다음에 어떤 리스크는 주가, 이자율, 환율 등 시장 가격의 변동에 따른 자산 가치 변화로 손실이 발생할 리스크다라고 했었으니까 이거는 시장 리스크를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 안의 리스크는 자금의 조달, 운영 기간의 불일치, 예기치 않은 자금 유출 등으로 지급 불능 상태에 직면할 리스크를 뜻한다. 지급 불능 상태에 직면하다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유동성 리스크를 뜻하는 겁니다. 따라서 가나 다를 갖다 연결해 보시면은 여기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가 나왔는데 보기에서 우체국 보험 모집자 자격 요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의 총 개수는 해서 나왔잖아요. 상당히 문제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우리 내용을 암기한 상태에서 문제를 접근해서 정답을 맞춘다? 기대하기가 쉽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10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출제자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체적인 어떤 이제 너무 이제 만점자가 많으면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아주 예외적인 상황의 문제를 갖다 출제하는 경우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사실은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틀려달라고 해서 구성된 문제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대에 부응해서 틀린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대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기억에 금융 업무 담당자를 제외한 신규 임용 일로부터 3년 이하의 직원은 보험 모집을 제한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보시면 직원 중에 보험 모집을 희망하는 자는요. 우정인재개발원장이 실시하는 보험 모집 희망자 사이버 교육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된 집합교육 20시간 이상 이수할 경우에 보험 모집 자격이 부여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도 맞습니다.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연결해가지고 이걸 과연 모집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다는 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이제 여러분께서도 이제 시험에 합격하신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사이버 교육 같은 것도 있는데 관련된 내용 갖다가 수강해서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이 우리가 지금 그 시험 준비를 위해서 우편 일반, 예금 일반, 보험 일반 관련해가지고 공부한 내용이 있잖아요. 이건 못지않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이제 나중에 이번에 이제 필기 시험에 대해 합격을 하시고 면접을 잘 보셔서 드디어 원하는 시험까지 합격했다라고 한다면 들어가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배워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예,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 전부가 아니라 특히 어떤 제한된 상황에서 일부만 드러나가지고 걔를 갖다가 살펴봤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수준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많아요. 보면 그 다음에 여기 디귿번에 보시면 우체국 FC로 선정될 수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법상 국내 거주 FE, 동반 비자 F3, 제외동포 F4,
그 다음에 영주 자격 F5 해서 결혼이면 F6까지 인정된 자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찾아보시면은 뭐가 없냐면 동반 비자가 없기는 합니다. 없기는 한데 얘를 갖다가 달달달달 외울 정도의 중요성이 있는 사항이냐라고 하면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구성하면은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건 아시겠죠. 어찌됐든 관련된 내용 갖다 찾아보면은 동반 비자 F3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없다. 리얼 보내보시면 우측으로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및 보험업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요.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우체국 FC 등록이 제한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2년이 있어요. 2년. 뭐 이거 말고도 뭐 3년, 5년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과연 그걸 갖다가 머릿속에 다 우리가 기억한 상태에서 시험장 가가지고 이런 것들을 탁탁탁 걸러내서 문제를 푸는 게 과연 가능하냐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아주 아주 어렵고 사실상 이 문제는 틀려달라라고 했던 그러한 성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디귿번이 이제 확실하게 아니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옳은 것이다. 따라서 답을 골랐다라고 한다면 세 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11번에 보시면 계속 보험료 실시간 이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1번에 보시면은 계약 상태가 정상인 계약만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두 번째 대상 보험료에 있어서 당월분 보험료, 그 다음에 1, 2 연체 보험료, 그 다음에 선납 보험료다라고 했는데 여기까지는 가능한데요. 이건 가능한데 선납 보험료는 안 됩니다. 선납 보험료. 선납 보험료가 안 되는 게 이거 말고도 카드 납입이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수금 방법이 자동이체인 계약은 실시간 이체 출금 계좌와 자동이체 약정 계좌가 달라도 자동이체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객 요청 시 보험계약자의 계좌 또는 보험료 자동이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다라고 돼 있는데 관련된 내용 설명으로 보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선납 보험료 이 부분이 대상 보험료는 아니다라는 거 봐주시죠. 이것도 이제 만약에 이 내용이 정리가 잘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실제 시험장에서 얘를 갖다 정확히 집어내는 게 생각보다는 쉽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기에서 우체국 보험 보험료의 할인 및 납입 면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기억해 보시면 보험료 납입 시 납입 면제 시 선납 보험료는 해당 보험금에 합산해서 지급하고 미경과 보험료는 해당 보험금에서 제외한 후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보험금에 합산해서 지급하는 것은 선납 보험료에다가 미경과 보험료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합산해서 지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 보험료에서 제외한 후에 지급한다라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미납 보험료 있거든요. 미납 보험료라든지 대출 원리금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해당 보험에서 이를 차감한 후에 공제 후 금액 가지고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이제 옳지 않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보시면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한 날이 해당 월의 계약 응당일 이후일 경우다. 그럼 당월분 보험료는 납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 응당일 이후다라고 했었으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이제 계약 체결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이후로 해가지고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됐다라고 한다면 보험료는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당월분은. 이거는 맞는 내용이고 디귿번에 보시면 실손의료비 보험의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상실 시에는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할인되지 않는 영업보험료를 갖다가 납입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맞는 거고요. 리얼번에 보시면 금리 변동형 상품 및 개인연금저축상품을 포함한 보험계약은 향후에 보험료를 갖다 3개월 부은 이렇게 이상 미리 납입할 경우에 선납할인을 적용하느냐 선납할인 적용을 안 하는 게 몇 가지가 소개되는데 금리변동상품과 연금저축상품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도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니은과 디귿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3번에 보시면 무배당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범이다라는 거죠.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의 장관이 보험료의 50%를 갖다 납입한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해당 보험료를 갖다 전액 다 부담한다라고 했었으니까 아니죠. 50% 부담하는 거는 이제 나름이 안전범위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무배당 임신질환 진단 특약은요. 임신 24주 이내 임신부가 가입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22주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학습하다 보면 23주 이내, 22주 이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거 구분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무배당 임신질환 특약의 실제 보험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분만시까지죠. 분만시까지라고 하면서 최대가 얼마냐라고 하면 10개월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일부터 10개월이다 이게 아니라 계약일부터 분만시까지다. 그 다음에 최대가 10개월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보험기간 중에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발생한 해약환급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귀속이 됩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에 보시면은 보기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상품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가 실제 시험장 가시면은 좀 어렵게 많이 다가오거든요. 자, 보시면은 주계약 1종에 해약환급금 50% 지급형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통합, 와이드, 뉴, 하나를 오케이, 건강, 종신보험 있잖아요. 이건 전부 다 해약환급금 50% 지급형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판단해야 될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이제 이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건강, 체력, 국민 체력 100, 체력 인증 시 보험료에 대한 지원 혜택이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관련했을 때 어떠한 상품들이 있느냐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건강 클리닉하고 여기 나와 있는 뉴 100세 건강보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내용 보면은 제시가 된 게 요거 있잖아요. 요거. 그래서 답은 이제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계약 비갱신용으로 해서 납입기간 동안에 보험료 인상이 없다든지 주계약 보험기간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돼 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어떤 상품이냐라고 한다면 무배당 우체국 뉴 100세 건강보험이 된다라는 거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근데 이것도 생각보다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어서요. 만약에 이제 국민체력 100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조금 기억을 명확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이제 답을 갖다 고르는 데 있어서는 이제 작용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까다로운 성격으로 해서 다가왔을 겁니다. 그 다음에 15번에 보시면 보기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우체국 든든한 종신보험에 있어서 여기 주계약 보험료에 대해서 할인해 주는 부분 있잖아요. 만약 보험 가입 금액이 4천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이걸 3% 할인해 준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3천만 원 이상, 4천만 원 미만, 4천만 원에서 1, 2, 3 이런 식으로 해서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번에 보시면은 우체국 치매 간병 보험 관련했을 때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몇 년 동안 하느냐라고 하면 15년 동안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배당 우체국 간병비 보험료 관련했을 때 장기요양상태 보장 개시일 이후래 여기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을 해서 진단이 확정되고 이렇게 쭉 내용이 있잖아요. 이거는 몇 년이요? 10년 동안 이런 식으로 해서 간병 자금을 지급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급 기간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우체국에서 우리 가족 암보험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 특약을 가입했다라고 한다면 매월 50만 원, 5년간 지급하는 물론 이제 한 구자 구자로 해가지고 기준이 돼 있긴 한데 그 내용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바르게 연결해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제 3, 15, 10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16번 문제 우체국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서 무배당 우체국 더 든든한 자녀지킴이 보험에 2종은 최대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1종과 그 다음에 2종이 있거든요. 그래서 2종 보시면 80세와 100세로 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최대를 보면
80과 100세가 있으니까 최대로 보면 100세까지 들어가는 거는 맞죠. 예. 근데 1번 관련했을 때 이와 같이 각각의 종별로 해서 얘 관련된 이제 보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갖다가 머릿속에 다 집어넣는다라는 게 사실은 쉽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무배당 우체국 간편가입 건강보험 있죠. 건강 관련해서 세 가지 간편고지로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세 가지 이 간편고지에서 가입이 가능한 거와 한 가지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었었죠.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체국 간편가입 건강보험에 있어서는 세 가지로 해서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여기에 무배당 윈윈 단체 플랜 보험은 피보험자가 3인 이상 단체로 해서 가입할 경우에 보험료 할인 혜택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5인부터 20, 그 다음에 21에서 100, 101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3인 이상이 아니라 5인 이상으로 해서 돼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된다는 거죠. 3번. 네 번째, 무배당 우체국 든든한 종신보험은 3대 질병 진단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주계약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선지급하는 몇몇 상품들에 대해서도 이제 정리가 필요한 영역이긴 해요. 그런데 16번은 전체적으로 보면 1번, 2번, 4번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더 어려워요. 그런데 오히려 정답을 표시하는 결정적인 3번이 다른 거에 비해서는 쉽게 우리가 조금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문제 수준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항상 전체를 다 모르더라도 내가 일부만 가지고 답을 골라낼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문제를 전체 다 쭉 읽어보신 다음에 답을 선택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16번에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하면 동그라미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에 보시면은 우체국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의 총 개수는 이렇게 돼 있죠. 기억해 보시면 무배당 어깨동무 보험의 2109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관련된 보험을 보시면 어깨동무 보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니까 공제율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높죠. 그래서 15%로 해가지고 돼 있습니다. 니은번에 보시면 이건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니은의 무배당 그랜보너스 저축보험 플러스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특약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네. 그 다음에 의미가 없잖아요. 가만히 보면 저거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없어요. 보통 이제 이거는 이제 지정 대리 청구 관련해가지고 서비스 특약 요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약 이 내용은 없어요.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보시면 무배당 우체국 급여 실손 의료비 보험에 주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질병형만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원래 이게 종합형만 가입이 가능하죠.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거기에 뭐 중복 가입이라든지 병력 등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종합형으로 가입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좀 다른 얘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종합형으로 해서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에 보시면 무배당 우체국 와이드 건강보험은 주계약 보험 가입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주계약 보험료를 갖다 할인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고액 관련해 가지고 이 보험료에 대한 할인을 갖다 해주는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우체국 와이드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2천만 원 이상이라고 했었으니까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해가지고 쭉 단계별로 해서 할인율이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는 주계약 보험료에 대해서 할인해 주는 것이죠. 따라서 옳은 것은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 내용 갖다 살펴보시면 기억번과 리을번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에 보시면 우체국 저축성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1번에 무배당 파워 적립보험 주계약 상품 이용에 일반형과 비과세 종합저축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비과세 종합저축이 있다라는 것은 그린 보너스 저축보험 플러스를 갖다 얘기하는 거죠. 그린 보너스 저축보험 플러스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알찬전화 특약 납입기간이 일시납부로 해서 보험기간은 3년부터다라고 했는데
봄 기간을 찾아보시면 2부터 시작해요. 2, 3, 4, 5, 7, 10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2년부터죠. 세 번째, 무배당 그린 보너스 저축본 플러스는 만기 유지 시 전체 보험 기간 동안 보너스 금리를 제공한다라고 했는데, 보너스 금리를 제공하는 것은 여기에 계약을 유지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계약일로부터 최초 1년간만 보너스 금리 갖다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보험 기간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번째, 무배당 우체국 온라인 저축보험은 가입 1개월 유지 후에 언제든지 해약하더라도 해약환급의 납입보험료 100% 이상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체국 온라인 저축보험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지금 이 내용이라는 거죠. 가입 1개월 유지 시 언제든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급하겠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따라서 18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에 보시면은 우체국 연금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어깨동무 연금보험에 있어서는 연금 수령이 몇 세부터 가능하다? 예, 20세부터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우체국 연금 저축보험은 납입 주기를 월납과 일시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우체국 연금 저축보험의 경우에서는 월납만 있습니다. 얘는 없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 보시면 우체국 연금보험 저축 이전형의 경우에 있어서는 월납과 일시납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월납이다라고 한다면 보험료에 대한 추가 납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월납도 있고 일시납도 있는데 지금 보험료 추가 납입 관련해 가지고 본다면 얘는 있고 얘는 없거든요.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무배당 우체국 온라인 연금저축보험에 있어서는 계약일 이후에 1년이 지난 후부터 연금 개시나이 마이너스 1세부터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1개월입니다. 1개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세심한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19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문제가 좀 까다롭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모두 다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정답을 고르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수월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20번에 보시면 우체국 연금보험 2312 관련된 설명이죠. 자, 이것도 우체국에서 최종 정원사항으로 해서 문제가 발표가 됐는데 그 내용 중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해당 상품이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1번에 보시면 가입 나이는 0세부터 연금 개시 나이 마이너스 5세까지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연금에 있어서 지급 형태를 갖다 살펴보시면은 종신연금형, 확정기간연금형, 더블연금형이 있다라고 했는데 우체국 연금보험 2312는 요 두 가지만 있어요. 두 가지만. 얘는 없습니다. 얘는. 그 우체국 연금보험에 보시면은 2109 요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더블연금형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2312 관련했을 때는 내용이 없습니다. 보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경우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은 월납계약으로 해서 기본보험료가 3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 금액에 대해서 고액계약 적립금액을 봐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요 30만원 초과한다는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20번에 나와 있는 문제에 있어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하면 더블연금형 요게 없고요. 종신과 확정기간연금형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은요, 중간중간에 어떤 갈림길이 있어요. 얘를 할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내가 그 선택했던 답이 정답과 좀 거리가 있는 경우들이 종종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의외로 잘 맞아떨어지면은 굉장히 점수가 높게 나올 거고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내가 공부하고 시간 투입한 노력 대비해가지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이라는 게 전체적인 큰 틀에 봤을 때는 어떤 경향이 보이기는 하죠.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시험 보셔가지고 점수를 다 입력한다라고 하면 그 점수대에 해가지고 분포가 쭉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지금 이 문제가 너무 쉬웠다라고 한다면 다 상향으로 해가지고 어떤 점수대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 세계에서는 학습에 대한 어떤 수준 준비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날에 여러 가지 상황 변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상황 변수에 내가 어떻게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는 정말
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점수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많이 수고하시고 노력하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여기 어떤 점수 결과로 인해서 전부 다 부정당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충분히 고생 많이 하셨고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보험 일반 관련했을 때 내용을 갖다가 마치도록 그렇게 하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 그거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 자체로도 여러분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련된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